자,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요, 2022년 7월 영국 익명의 한 판매자가 경매에 붙인 물건으로요, 프랑스와 미국, 캐나다 등 전 세계 입찰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. 자, 과연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? 십자가 보이고요. 네네. 저건 총인가요? 허허. 아, 이거 저거네요. 뭐요? 퇴마 장비. 퇴마 장비. 뱀파이어 죽이는 거 아닙니까? 이거? 그렇죠, 그렇죠. 뱀파이어 헌터의 장비라면 어허. 얼마로 추정을 하십니까? 그게 중요합니다. 2-3천? 2-3천? 2-3천. 아, 이 정도는 오래돼서. 아니, 그래, 불편하네. 오래됐다 그냥. 진짜 2-3천, 2-3천. 이거는 최소 5억 봅니다. 최소 5억. 5억이요? 뱀파이어를 믿는 거 아니야? 자, 더 부르실 분. 뱀파이어를 믿는 게 아니라 뱀파이어를 믿었던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믿는 거죠. 역사적 가치를 믿는 거죠. 예. 몇 년 됐다고요, 저게? 이거 최소한 5-6세기는 지났을 것 같은데요. 저는 5억이라고 얘기했지만 5억에도 사기 힘들 것 같아요. 그 진짜? 이상 봅니다. 과연 이 의문스러운 물건의 최종 감정가는 얼마냐? 실제 경매 결과 최종 감정가는 약 2,700만 원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예스! 2,700만 원인데 예스! 5억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난 왜 이렇게 당해, 이럴 때마다? 예로부터 서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적 존재 뱀파이어. 이 나무 상자가 인간의 피를 흡혈하는 그 무시무시한 뱀파이어를 물리쳐준다는 일명 뱀파이어 퇴치 키트입니다. 아... 이게 난 스토리만 있지 이걸 만들었을 줄 몰랐다. 아니 저는 이거를 그 전문 엑소시스트가 쓰시던 장비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키트로 제작해서 일반에게 판매했다는 거잖아요. 키트라고 하니까 확 떨어지죠. 그러니까 그러네. 그냥 구급 상자 아니야? 네. 구급 상자. 어 집집마다 아... 있는. 자, 상자 안에는요, 십자가와 성경책, 성수 등 종교적인 물건들과 권총 한 쌍, 망치 같은 무기는 물론이고 나무 말뚝과 거울, 황동 촛대, 황동가루가 든 플라스크 등 피에 굶주린 뱀파이어를 퇴치할 수 있다고 알려진 물품들이 들어있습니다. 그 어떤 뱀파이어를 만나도 이 키트 하나만 있으면 든든합니다. 뭐 어쨌든 여기저기 뱀파이어가 무서워한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 들어있네요. 그렇죠. 아 근데 궁금한 건 이거 누가 만들어서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? 이 뱀파이어 퇴치 키트의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생각보다 최근이네요. 그럼요. 이 키트를 주문하고 소유했던 원주인은 영국 최상류층 귀족 사회 일원 윌리엄 멜컴 헤일리경.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819년에 영국의 작가이자 의사였던 존 폴리도리의 소설 더 뱀파이어가 출판됐다는 점에 착안해서요. 당시 뱀파이어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다다랐기 때문에 헤일리경 또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을 했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콜렉트의 세계라는 겁니다. 누군가에겐 별 의미 없는 물건일 수 있지만은 뱀파이어를 믿는 사람들이나 뭐 일부 후구나 독특한 한정판 마니아들에게는 이 뱀파이어 퇴치 키트가 거액을 주고서라도 갖고 싶은 매력적인 물품이었던 것이죠. 그래서 실제로 이 뱀파이어 퇴치 키트가 경매에서 16,900파운드, 한으로 약 2,700만 원이라는 거액에 낙찰됐던 것이죠. 야,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오늘 주제 정말 딱이네요. 진짜. 그렇죠.